윤정씨 기사 2차 전지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원익 IPS 관심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자, 박스권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을까요? 예, 2400에서 증시는 2500 박스권에 좀 갇혀있죠. 근데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또 2400을 지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뭐 크게 간다, 뭐 많이 올라간다, 대세 상승이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또 실물 경제 자체가 우리나라 수출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근데 시황과 지표와 주식 시장이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뭐 경제 상황은 상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자,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또 AI, 뭐 2차 전지 이런 섹터가 가장 강세를 좀 보였죠. 그에 비해 뭐 반도체주들은 삼성전자도 지난 금요일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면서 증시를 좀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어쨌건 뭐 이번 주는 이제 상승 흐름 시작하겠지만 또 저항 때에 증시가 좀 걸려 있는 만큼 추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느냐, 또 환율이 저는 반등이 나온 이후에 눌림목 조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가 다시 상승이 되느냐가 관건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자,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한 것은 오히려 코스닥에서 좀 과열권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코스닥이 상당히 강하지만 또 주봉에서 저항대 걸려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이 추가 상승에는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25년간 이제 증시에서 이제 바닥과 상승을 많이 봤는데요. 이번 장의 특징은 이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뭐 경제 상황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그렇게 또 크게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종목 장세로 좀 접근하시기 바라면서요. 저는 이제 저평가된 가치주 쪽에 좀 주목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조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의 움직임 관건으로 분석을 해주시면서 일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자, 박스권 네. 장세 속에 코스닥은 800선을 넘어섰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역시 그 시장이 좀 그 순환매 장세로 돌았을 때 돕는 상황에서 우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탈마주 중심으로 순환매 장세가 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서 지수가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지금 오늘 뭐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 중요한 부분이 국채금리 하락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 시장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주 중심의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중국 양해도 있고 여러 가지 오늘은 상황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우호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1.5% 가까이 1.48% 올라갔죠. 뭐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종목들도 어떤 좀 그 종목별 그 장세라고 하는데 종목들도 장세에서 어떤 고르는 것보다도 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강하게 좀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아시겠지만 지난 뭐 거의 2주 동안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경제 지표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스탠스에 따라 주가의 방향성이 하루하루 막 바뀌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역시 오늘만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이 단기적인 매매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그거 하나는 좀 유념을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크로 지표가 바뀌진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을 진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지표나 또 연준 이벤트도 발생할 때마다 시장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뭐 이럴 때는 뭐 중장기적인 어떤 그 가져가기가 심적으로 막 부담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오늘의 또 관심 주로는 저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좀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몇 개월 전이었죠. 그래서 이 방송에서도 포스코홀딩스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계속적으로 뭐 우상향하는 패턴입니다. 포스코홀딩스를 좀 주목하는 이유 자체가 포스코홀딩스가 옛날에 포항제철이죠. 포항제철 이제 철강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 리튬 또 니켈 현물들을 많이 투자한 이 니켈 부자다. 자 리튬이죠. 또 리튬은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금속 중에 효율이 가장 좋은 원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리튬이 안 들어가는 배터리는 없겠죠. 리튬 이온, 리튬 뭐 여러 가지 이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하고 있는데요. 자, 중국산 배터리의 리튬 원소재가 빠르면은요, 2023년 3월부터 북미와 유럽이죠. EU에서 사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산 배터리의 리튬 원소재를 못 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반사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자,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리튬 현물을 보자면요. 온브레 1350만 톤 호주 필버라 리튬 광산 지분이 있고 리튬 흑역 광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계 최고의 리튬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산유국이 아니지만 기름을 수출하고 있죠. 어떻게 수출하고 있습니까? 정제를 통해서 수출하는 것처럼 포스코홀딩스도 리튬 추출 기술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요. 2030년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60조 원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폐배터리 공장 준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추세적인 흐름 그리고 또 이제 저평가됐다라는 시각적으로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향후 이제 리튬 광산에 대한 가치를 주목받을 수 있다 좀 조언을 드리면서요. 뭐 전 세계 통틀어서 이런 기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조언을 얻고 싶은 분들은 저의 주식 오픈 채팅방에서 좀 조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리튬 광산의 가치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우선 뭐 중국 관련주 지난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오늘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투자 인프라코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 현대투자 인프라코 하면은 뭐 중국이라는 인식이 현대투자 인프라코는 이퀄 이 중국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지만 최근에 어떤 주가가 올라갔고 어떤 전망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는 그런 모멘텀보다도 지금은 이제 엔진 쪽이 이 방산 그리고 2차 전지까지도 좀 연결되는 분위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건설 정비 시장의 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있죠. 뭐 아직까지 이 분위기가 확실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현대두산 인프라코가 이제 방산, 특히 이제 관계사인 현대 로템의 어떤 방산 쪽에서 엔진의 수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산 관련주로도 이제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미국의 어떤 IRA법에 의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채굴 부분에 있어서 이 미국의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건설 장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IRA법 같은 경우에도 역시 미국이나 미국과 FTA 체결된 그런 미국 그 같은 협업하는 국가들 안에서의 이 채굴이 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 원재료에 대한 채굴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두산 인프라코가 이 어떤 중국 관련 주도 어떤 포인트지만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나 전망 부분이 이쪽으로 많이 바뀌는 걸 봤을 때 4분기 실적도 컨센서스 부합했고 멀리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두산 인프라코에서 이제 현대 두산 인프라코를 합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거의 뭐 3강이었죠. 뭐 볼보와 함께 3강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 쪽의 시장 점유율 캐파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 관심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두산 인프라코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